고드름, 고드름, 공장 고드름, 해가 좀 보세요. 이것이 마이너스 7도의 공장의 상태입니다. 어찌다 해가 부드러워. 이빨도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재, 유튜브계의 두 번 때우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되고 싶은 남자 퇴근남 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 많이 춥죠? 와, 이거 수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통이란 통에는 전부 다 물을 많이 받아놨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매일같이 유산균을 먹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들려줘야 되거든. 이렇게 얼어버린 공장에서 저희 닉네임 퇴근남답게 절대로 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닝겐 한대딱 맞아주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자고. 자, 일단은 영하 8도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따뜻함을 위해서 온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존을 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뚜껑을 내가 맨날 이래 덮었는데, 이래 덮는 거라고. 제대로 조립해가지고 한번 해보죠. 요래 덮는 게 아니고, 요래. 입구가 좁아지도록 덮는 거란 사실. 요 위에다가, 뭘좀 끓여 먹어야 되는데, 요 위에, 언제든 이거, 다리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네요. 일단 있는 대로 가봅시다. 서울은 한 16도. 한 17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네요, 오늘. 해가 떠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말도 못하게 춥죠. 거의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에 체온을 올리는 데는 닌겔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닌겔, 바로 한방 맞아주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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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죠. 한잔하시죠. 자. 빈속에 요딱한잔 마셔주면 몸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체온 쫙 끌어올려주면서 물이 안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순대 곱창 전골을 먹을 건데 요 일회용 냄비에다가 싹 끓여가지고 바로 다 먹은 채 하고 막싹 버리면 끝나도록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닌겔과 불과 저 체온을 이제 좀싹 데펴주네요. 좋다. 특 1인으로 시켰는데 냄비 워낙 작아가지고 냄비 하나로는 안될것 같아요. 냄비 두개 나눠가지고 끓여야 될것 같은데. 자, 세팅을. 오우야. 근데 많이 줘도 문제야, 이거. 야, 이게 숨 죽으면 얼마 안 되긴 안 되는데. 하이라이트 순대와, 곱창. 또한 버섯류. 활용정점은 깻잎인데, 깻잎은 펄펄 끓을 때. 먹어줘야죠. 와, 국물 색깔 좋다. 냄새도 튀긴데. 자, 이렇게, 딱두 개가 나왔는데, 저희 사장님이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식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 사장님이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먹고, 또 나중에 2차로 가셔가지고, 드시라고. 일단 하나 끓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버너에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 좋은 불에다가 끓여 먹읍시다. 야, 내 혼자 다 먹을 수가 없다. 두 개로 나눠지네. 아, 이거 맛있는 거다. 먹어보시죠. 버터 사인가부터 먼저 끓여줄게요. 자, 우리는 한잔 더. 한잔 합시다. 자. 오, 진짜 춥다. 점점 더 추워지노. 밑반찬. 오뎅 하나 살짝, 건드려보면서. 아따, 불 좋다. 우리 것도 얹어 봅시다. 불이 너무 세다, 이거. 와, 이거, 아닌데. 버너에서 끓는 게 훨씬 낫겠는데. 불에 올리는 건 그냥 감성일 뿐. 내 것도 이거 여기다 끓여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봐. 여기도 어떻게 올릴 거냐고, 이거 지금. 요게 맞지. 요게 딱, 요 크기가 딱 맞는데. 화력이 너무 기대 이상이네, 이거. 앞으로는 이거, 나무 작대기 한 3개 정도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불 약한 쪽으로 요 얹어놓자고, 이렇게. 여기야. 여기 얹어놓으면 되잖아. 콩나물 다 탄다, 이거. 일종의 용광로에서. 쉬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옆에서 사장님이, 노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 소음 장난 아닌데. 한 번씩 눈빛도 한 번씩 쏘는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 이거 빨리 더 있어. 맛있는 냄새 솔솔 난다. 여기 위에 콩나물 덧붙이기. 요쯤에서 댓글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님, 이런 거 뜨거운 거 먹을 때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쓰지 마세요. 작살납니다. 요 댓글 분명히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혀로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맨날 요런 걸로 먹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오늘 하루만 눈 감아 주시길. 불이 많이 약해졌네요. 예, 불의 센터 자리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 나 지금까지 떡볶이인 줄 알았다. 소세지네? 저의 아이덴티티. 소세지. 소세지. 이거 봐. 어디 놔둘까야? 이거 전부 갈까? 아니. 들고 갈 긴데 어디 놔둘까야? 뭔데 이게? 순대곱창 먹어보자. 우리는 소세지에 일잔 합시다. 차. 요 양파와 소세지 일심동체로 다 꼽아가지고 야, 이거 제가 어릴 때 진짜 미워했던 미역 줄거지. 나이 드니까 물 말합니다. 요 참기름에 살짝 적셔가지고 계속하게 먹으면 좋거든. 미역 줄거지 어릴 때 이런 미역 줄거지를 먹으면 거의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안에 느껴지는 그런 바다 향이 좋아요. 최근까지도 과메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와, 감액이 맛있대. 그 바다의 그 꼬릿한 맛이 좋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의 비린내가 거의 엄마의 품과 같은 어떤 고향의 향수와 같은 그런 냄새죠. 군생활 하다가 휴가 나와서 부산역에 내리는 순간 맡을 수 있는 그 바다의 짠내 딱 마시는 순간 아, 내가 왔다, 내가 컴백홈 했다, 이런 느낌 바로 싹 스며들거든요. 그것이 부산 남자들의 기본 값이죠. 비릿하이마 취기거든. 근데 막상 어떠한 바다 풍경을 보거나 바다를 보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왜? 항상 바다를 매일 집 앞에 나가면 보이는 게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륙 지방에 가서 생활해 보신다면 바다 없이는 안 됩니다. 강과 바다를 만나는 지점, 그 근처에서 항상 살다 보니까 강과 바다 는 제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이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지금 밑에 거의 용광로 수준인데 이거 왜 안 끓나요? 이거 언제 살짝 좀 끓을 기미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살짝. 아, 그 와중에 소세지 하나 더 먹자. 아, 참 비참하다. 맛있는 걸 눈앞에 두고도. 자, 이제 좀 끓거든요. 오늘의 세팅 클래스. 드디어 한 입 정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곱창에서 나온 기름하고 살 이제 어우러지고 있거든요. 한 숟갈 먹어봅시다. 아니야. 조금 더 삶아줘야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어. 요런 국물류 같은 경우는 우릴 대로 우러가 막 푹 고아져야 그게 진짜 맛이거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다림의 미학. 저의 코인과 저의 주식이 불장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육수를 우러내는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러내겠습니다. 진국을 뽑아버려야 돼. 아주 질게 뽑아야 돼. 아예 다 부숴 뽑아야 돼. 도저히 안 되겠네요. 한 잔 바로 Let's get it.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참다가 이거 더 안 좋아지겠어. 또 와, 곱창 하나. 곱창 기름기 질질질 흐르면서 느끼할 때쯤 전골 육수에 들어있는 들깨가루 싹 쳐주면서 거기에 국물에 칼칼하고 매운맛 탁 쳐주면 이거다! 이 집 순대 맛있습니다. 예, 소세지 맛 나면서 기가 막히거든요.
순대가 예술입니다, 또 여기. 거의 뭐 독일 소세지 부럽지 않죠. 한 잔 장착해주고. 순대 탱글탱글하게 씹히면서 순대 속에 뭘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세지 같은 육향 싹 느껴지면서 뭔데? 나야 일회용이라 작살 내뿐네. 와 어디까지 했죠? 아 갑자기 사장님은 소세지의 육향 쭉쭉 놔주면서 마찬가지로 뒤끝에 국물에 칼칼함 팍 쳐주면서 이거다 깻잎과 버섯과 콩나물. 버섯 자체가 고기야, 고기. 와. 자체만 안 통한다, 와. 사장님, 이거 드신 거 보세요, 이거. 착살내부터 완전히. 이 정도의 맛입니다. 와, 죽이네. 와, 건더기 싹 퍼가지고. 건더기 싹 퍼가지고.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와. 콩나물하고 깻잎 이렇게 싹 먹어주니까 그 즉시 해장돼버리면서 와. 곱창이 기가 막힙니다. 여기 마늘 좀 하나 얹어 주거든요. 순대 한 잔 한 잔 하시죠. 자. 와. 아 이제 좀 배 좀 채웠습니다. 이제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사장이냐 아니면 혹은 사장님과 지인 관계, 혈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예, 일면식도 없는 남입니다. 뭐 오해하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냥 남이에요. 그냥 돌아서면은 왼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잔 하시고 자. 단지 한 14년 이상 둘이서 일하다 보니까 뭐 미운정 고운정 들다 보니까 조금 뭐 편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관계죠. 아니지, 편해진 관계가 아니고 편해질 수가 없죠, 노사 관계는. 표면상의 문제는 없다. 표면상, 일을 해주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코바 스타일의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물건을 찾아가는 와중에 이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최근에, 저희 공장에도 제법 큰 금액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소송전에 들어간다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울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해볼만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저희 회사 일을 해결해 주면서 그 변호사분도 아 요러한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일을 해주고도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고정된 수입료 얼마만 받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 정도는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소송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먼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번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차원 더 좀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 마지막 순대 준비해주고 닌게리 한 잔 준비해주고 회사가 동파됐다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네요. 와. 집에 가서 이거 지금 손 씻잖아요. 시커먼 꾸중물이. 예. 한잔 하시죠. 와 순대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이 납니다. 별 다를 것 없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름대로의 피로회복제 마시면서 스스로를 회복하고 위로하는 퇴근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찾아와야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